근데 엄마는 내가 왜 이게 방울이 이게 애기들 애기씨들 방울이거든. 네. 동자 방울부터 집어. 그 이유는 있을 거예요. 아, 왜냐면 엄마가 사실은 자식이 둘이 아니야. 더 있어야 돼요. 네. 응? 그러니까 엄마가 낙태를 했든지 네. 뭐 나다가 잘못됐든지 어? 네. 어. 그래서 방울부터 먼저 잡는다 그래. 네. 그리고 엄마는 아, 사실 이 사주는 참 내가 놀고 먹을 사주가 아니라 내가 죽어라 일을 해야 되는 사주예요. 네. 진짜 어떻게 하면 어떻게 보면은 일복 터졌다. 어. 일복은 많은데 네. 일복은 많아. 근데 그렇다고 내가 그 일복 많은 것만큼 잘 먹고 잘 살긴 힘들어. 왜? 나가는 게 많고 내가 챙겨야 되는 사람이 많은 네. 그런 사주야. 네. 생년월일이. 그러니까 내가 벌어서 뭐 가족이 됐든 누가 됐든 네. 베풀고 살아야 돼. 네. 어. 그리고 대주님 아빠를 보면 네. 요 생년월일 이분이면 이분은 사실은 명이 좀 짧은 명이에요. 네. 명이 짧다. 그래서 몸수전에 칼을 대도 됐어야 되고 육신으로 병을 갖고 있어야 되고 네. 그리고 이분도 마찬가지로 금전복은 한때는 내가 돈을 많이 손에 넣기도 했지만 네. 아무것도 없어. 네. 돈은 많았어. 네. 근데 하루아침에 우리가 뭐라 그래 그 하룻밤의 꿈처럼 어느 날 갑자기 네. 뻥 하니까는 하나도 없어지고 나만 몸 아프고 몸만 상하고 그렇게 남아있다. 네.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아들 장남을 보니 장남도 지금 그러니까 일을 어렵게 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기 싫은 일을 하고 있다든지 네. 조금 내가 하고 싶어 가고 싶고 하고 싶은 진로대로 못 가서 네. 내가 억지 춘향으로 내가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한다 소리가 나와요. 그리고 네. 이분도 아들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그러면은 고등학교 때쯤 한번 뭐 뭔 사고가 됐든 뭐 몸을 다치든 네. 그때 한번 좀 꺾어 넘어가야 되는 수다. 그래서 몸에 흉이나 상처를 지녀라. 네네네. 그래. 예, 중학교 때 그 자전거 사고 나가지고. 좀 병원에 입원해가 오래 있었어요. 그러니까 몸에 흉을 그때 지녀야. 그래서 그 고비를 넘어갔어 애기는. 네. 그래도 어쨌든 간에 나이로 보면 네. 33에서 34까지는 네. 좀 얘가 마음 잡는데 시간이 좀 필요해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자손이 네. 허특에 나가지는 않아. 네. 허특에 나가지는 않는데 열 걸음 나갈 거를 이 친구는 지금 5걸음, 6걸음밖에 못 가는 거야. 내가 네. 이만큼을 가야 되는데 네. 요만큼에 못 미치는 거야, 항상. 네. 그렇다 그리고 여기 딸은 네. 모르겠어요. 딸 사주지만 이 사주대로 네. 보면은 얘는 어떻게 보면 바람이 많다. 바람. 네. 풍파. 풍파라는 건 뭐냐면 어려서 엄마 속이나 부모 속을 많이 썩여야 되고 네. 네. 그리고 가족보다는 친구 네. 그리고 많이 이 친구는 방황도 하고 겉돌아야 되는 적이고요. 네. 근데 한 번은 결혼할 사람이 있었다 소리는 나오는데 네. 네, 근데 안 됐지. 네. 결혼할 사람은 있었다고 나와. 근데 네. 찢어졌어. 예. 아, 부부가 사촌형 인내가 야는 네. 엄마 얘 임신했을 때나 얘 네. 태어나서 1년 첫 돌이 지나기 전에 네. 집안에 상이 났어요? 그니까 2년간이지. 임신했을 때 1년, 네. 첫 돌이 1년이니까 2년. 저희 딸이요. 응. 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이게 시부리 쪽으로. 시집 쪽으로. 시집 쪽으로. 근데
늙어서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 젊어 죽은 분이라고 나오네. 그럼 우리 저기 사촌 시숙이 그때 뭐안 좋다는 소리 막 듣기는 했었거든. 저희들이 뭐 문상가고 그러지는 근데 않았는데. 그래도 이게 모르겠어요. 제가 그렇게 보였다는 거는 야는 태상문, 태어날 때 상문을 갖고 태어나. 그래서 아무래도 가족하고 지금 얘 증상은 가족하고 잘못 섞여요. 그냥 뭐 엄마 아빠 뭐 이렇게 동생이군 하지만 그래도 마음은 이게 집에 같이 있어도 이렇게 나가야만 마음이 편해지는. 그렇다고 나와. 근데 엄마는 63세가 돼야 좀 편해. 엄마는. 이제 제가 그래요. 뭔가 좀 안정이 된, 그러니까 뭐 내가 일하는 거를 줄이든 뭐든 내 육신이 조금 편해진다 소리는 63세가 돼야 나오고. 그리고 이 아빠는 사실은, 이 아빠도 마찬가지로, 이 아빠는 수술 안 했어요. 몸에 칼, 이 아빠도 육신으로 뭐가 병세가 깊어서, 아니 그러니까 혈압약은 젊었을 때부터 먹었는데 그 뒤로 이제 그때 장사하면서 딱 들어 먹고 나서부터는 당뇨가 오더라고요. 당뇨가 오고 한 번씩 아프면 되게 많이 아프고 그럼 이제 자질구레하게 아야 지야 하는 거는 계속 그렇게 하죠. 근데 이제 젊었을 때도 이제 보면 이게 몸에 이게 흉터가 많더라고요. 이제 막 깊은 자국이라든지 이런 게 아, 많던데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렇게 좀 이렇게 병원에 이렇게 가서 뭐 칼자국이든 뭐든 뭐 이게 있어야 돼요. 뭐 꿰매든 뭘 하든. 근데 이분도 마찬가지라고 이분은 쉽게 얘기해서 운이 우리가 이제 평생 운을 보면 대운이라는 게좀 일찍 들어왔어요, 사실. 20대 후반 요렇게 30, 40 요때까지만 해도 대운이 들어와 있을 때라 뭐를 해도 좋았는데 그 다음에가 이게 바람이 태풍이 지나가도 그 여운이 좀 남아 있는 기운이 있어야 되는데 태풍이 대운이라 하면 근데 그 여운이 없어. 그냥 한순간에 그냥 싹 지나가. 그러니까 소나기 쏟아지듯이 쫙 쏟아지다 갑자기 회딱뜬 것처럼 이분은 좋다가 갑자기 오늘 하루아침에 그냥 쫙. 그리고 이 아빠는 형제들도 지금 뭐가 삐그덕 소리가 나는데? 형제들하고는 연락 잘안 하고 살아요. 삐그덕 소리가 나. 형제하고 형제 운이나 이게 복이 없어요. 이게 내가 힘들면 뭐 동생이 도와주고 뭐 누나가 도와주고 이렇게 좀 뭐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쉽게 하면은 형제 애가 없어. 그러니까 또 외로워. 그래서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지 아예 형제 안 찾고 아저씨가 오로지 눈만 뜨면 저만 찾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좀 근데 두 피곤해서 분은 또잘 만났어요. 두 분은. 잘 만났다고. 아니, 왜냐면 두 분이 사실은 위기는 이렇게 보면은 46, 47, 40 후반에 한번 위기는 왔었지만, 그때 위기가 왔을 거야. 아마 뭐, 사네, 못 사네. 근데 그 고비가 너무 갔으니까 그래도 괜찮아요. 일단은 사람은 그래요. 금전도 중요하지만 건강이나 가족이 중요한 거지 돈은 있다고도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대주님은 돈을 또 다시 그렇게 운을 잡으려면 조금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근데 선생님, 저희 대주가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해. 왜냐면 자기가 그 생각을 하는 거야. 나 옛날에 이렇게 했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옛날에 한 달에 뭐 2천만 원, 3천만 원씩 벌었는데 지금 나가서 뭘 하면은 150만 원, 200만 원을 벌려고 하니까 승이 안 차지. 아, 그냥 안 하고 만다, 내가. 그 그러면 안 되거든. 제가 식당을 하는데 이제 사람을 안 써야 되니까 어려우니까 자기가 서빙을 좀 해주거든요. 서빙해 주면 손님들이 가끔 가다가 와좀 조금 까다로운 손님이 오면 아파트에 손님 떨어져. 내가 이렇게 이런 거나 오봉이나 들고 나르니까 내를 무시한다고 막 아니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아빠가 엄마한테 좀
어떻게 보면 위로를 받고 싶고 엄마한테는 내가 남자고 가장이니까 그런 거를 내가 받고 싶은 거야. 엄마 앞에서는 내가 강하다라는 걸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그게 손님한테 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게 사실은 뭐 그렇다고 뭐 이 그분들하고 막 싸우고 막 그러진 않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엄마한테 그런 거를 보이기 위해서 그러는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근데 내가 엄마 말해준 게 맞네. 왜냐면 여러 사람 먹여 살리는 거 아니야. 나눠주는 거니까. 그래서 그래도 아저씨가 아빠가 크게 안 좋아지지 않고 이렇게 간 것만 해도 천만다행이고 이분은 사실은 그때 뭐 내가 아니고 여기는 어디냐 이런 마음이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 싫었던 거지 그때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어떤 위치에서 떨어졌을 때는 허무하기도 하고 좀 뭔가 내가 뭐 이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뭐 자살하는 사람들도 그래서 뭐 사업이 망하면 자살하고 이러는 게 그 엄청난 스트레스거든. 근데 이분이 그나마 그 스트레스 때문에도 이제 병 질환으로도 더 왔겠죠. 원래 사주도 건강이나 이런 거는 좀 약한 건강 이 사주지만 그렇게 온 거고. 그리고 이 대주님은 사실은 부모 한 분이 일찍 돌아가셔야 돼요. 이 생일이면 일찍 여의든가 아니면 내가 자수성가 일찍 나오든가 그래야 되는 사주예요. 그리고 근데 아저씨가 뭐 조금 건강이 안 좋다 그래서 뭐 확 어떻게 나빠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리고 또 뭐 어떻게 보면 막말로 없으면 또 어떡할 건데. 없으면은 그나마 아빠가 있으니까 내가 뭘 해도 하고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안 보고 그러는 게 있는 거지. 식당에도 안 오고 그냥 더 아무것도 안 하고 있거나 아저씨가 없어 봐봐. 아,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그러니까 그걸로 감사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사실은 아들보다는 딸이 좀 안 좋고 딸은 이게 내가 그랬잖아요. 태상문이 있다고. 태어날 때 상문을 갖고 상문을 맞고 태어났기 때문에 얘는 그래서 뭐 하나를 진득하게 하기가 힘들어요. 직장도 이렇게 좀 이직을 좀 해든가.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직장 생활을 잘 한다고 해도 뭐 이제 퇴근하면 많이 다니거나 뭐 이제 이렇게 그런 적이고. 근데 선생님, 제 딸이 이제 34살이면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2년 전에 결혼 날까지 받아놨다가 어떤 무슨 계기로 해갖고 이제 안 한다 했거든요. 알고 보니까 남자가 빚쟁이구만. 빚쟁이는 아닌데 너무 마마보이 돼갖고 지 앞에서는 하겠다 하겠다 안 하고 돌았으면 엄마 말을 너무 잘 듣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만뒀는데 지금 또 한 명을 소개받았는데 걔가 어머니 좀 괜찮은 것 같다 하면서 그래 사람이 순하더라 이렇게 해서 저는 근데 엄마 얘는 결혼시키려면은 예탐을 한번 열어줬으면 좋겠어요. 얘는 그거를 좀 안 좋은 거를 좀 풀어놔야 좀 쉬워요, 사실. 왜냐면 우리가 뭐 무당이 뭐 꼭 구타라 그래서 뭐 안 좋은 건 뭐 얘 뭐 돈 벌기 위해서 구타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뭔가가 있는 거는 좀 벗겨놔야 얘가 가는데 수월하게 갈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얘는 그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허유진이라고. 왜냐면 또 만나는 사람이 진짜 마음에 든다, 좋다. 또한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도 그렇고 조금 그런 부분은 필요한 것 같고요. 요번 남자는 잘하면 결혼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보다 한 살 많다고 하던데. 한 살 많다고요? 네. 오히려 그러면은 괜찮아요. 왜냐면 잡혀 살아. 여자는 사실 좀 잡혀 살아야 되는 게 편하거든. 잡혀 살려면 뭐예요? 남자가 어느 정도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자를 잡고 사는 거지. 능력이 없는 사람이 여자를 잡고 살겠어요? 아, 근데 우리 딸이 성격이 보통이 넘어서 지금 잡혀 살지는 않았는데. 아유, 근데 그거는
지나보면 알겠죠. 무당말은 지나보면 알아, 엄마. 근데 내가 본 대로 네. 이게 사주가 아무리 얘가 세다고 그래도 네. 남자가 이 사주가 더 세면은 얘가 눌려요. 아, 그래. 그래서 그게 궁합이라는 거야. 근데 지가 이제 이게 전화와 창으로 이야기할 때는 애가 너무 순해가고 지가 이야기하는 걸 어머니 잘 들어주는 편이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나 하면서 내가 야, 네 성질도 만만치 않은데 순한 사람이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 하면서 제가 이제 결혼할 사람을 앞에 인사시키고 다 해갖고 이렇게 어긋나고 나니까 저희 아저씨가 막 그때 너무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 이제 결혼한다 날까지 받아놓으니까 친구들한테도 다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안 한다고 이제 막 웨딩 촬영하기 전에 안 한다고 막 그래나니까 이제 난리가 나니까 내가 진짜 그 집에서 상견례 하자 하기 전까지는 절대 소개시키지 말고 니만 만나라. 내가 그렇지. 이렇게 했거든요. 아니 그 원래 그런 거예요. 이게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네. 보고 놀란다고 또 혹시나 또 이럴까봐. 근데 네. 뭐 엄마 말도 틀린 말은 아니죠. 네. 그 저는 겁이 나요 이제. 그래서 제가 니만 만나보고 그쪽 집에서 좋다 해가 상견례 하자면 보고 안 그러면 절대 소개시키지 말라고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 이제 나이는 그러니까 지보다 한 살 많은데 4월 12일인가 그렇더라 어머니 이렇게 하더라고요 지가. 그러니까 뭐 음력인지 양력인지도 모르겠다. 보자. 아이고 보자. 양력이 보통 주민등록번호 상이잖아요. 근데 지가 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양력은 5월 27일인데 음력은 4월 12일이더라 지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나쁘지는 않은데. 근데 말을 잘 들어준다 그래서 착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은 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이 더 한수 위인 거야. 아 진짜요? 그럼요. 나 겁나요 그래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뭐 포악성이 있거나 그런 남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열 마디를 듣고 그 중에 한 마디 잘못된 거에서 이거는 저 잘못됐다 라고 이렇게 딱 끊고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럼 뭐 나쁘지는 않아요. 딸도 근데 딸이 사실은 아무튼 얘는 좀 걸려요. 뭐 자동차 네. 이런 것도 좀 조심하셔야 되고 사고도 네.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 네. 얘는 근데 얘는 어디 떨어져 있어요? 네. 어디에? 그러니까 애 둘이 다 그 유진이는 인천에 있고요. 아들은 대구에 있거든요. 대구에 있어요. 대구에 있는데 유진이는 지금 병원에서 계속 생활을 하는데 한 10년 넘게 지금 계속 병원에서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 그래. 얘는 그런 거는 잘 맞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아들이 제가 직업을 바꿔보라고 해도 지가 알아서 한다고 그래갖고 어떤 계기로 지금 저 누나랑 다투어가지고 서로 안 본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좀 이렇게 뭐라 그랬겠죠. 근데 이거는 이제 아직은 이제 나이들이 젊으니까 그렇지만 좀 시간이 흘러가면서 풀려요. 안 풀리진 않아요. 왜냐면 둘이 이 둘은 그래도 충은 아니기 때문에 보고는 살아야 되는 사주거든 둘이. 근데 저희 누나가 이제 저희가 워낙 부부끼리 불화가 많으니까 이제 누나가 딸이 아들을 이제 동생이잖아요. 동생인데 부모가 이렇게 애들 케어하듯이 지가 그렇게 해갖고 동생을 그렇게 하니까 지 눈에는 항상 동생이 어리게 보이는가 봐요. 그렇죠. 근데 동생은 또 그렇게 안 그래하고 하니까 뭐라 하니까 이제 동생이 팍 튀어나가가지고 그럼 나이가 이제는 이렇게 됐는데 뭐 싸워가지고 막 둘이서 서로가 막 차단을 했다던 뭐 안 본다던 그래. 근데 이거는 그냥 한때 바람이 바람. 가만 냅둬도 되겠어요. 네, 괜찮아요. 저희 아들은 근데 요번에 그 진급 시험이 있어가지고 이게 1년에 두 번 보는데 초에는 했는데 안 돼요. 안 됐다던데. 네, 초에도 안 되고 안 네, 하반기에도 안 돼요. 내년 정도에 될 것 같아요. 내년 되겠죠. 네, 올해는 네. 조금
고개를 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내년에는 그래도 좀 수월하게는 가요. 그러니까 네. 내년 후반 정도에는 될 수 있는 운인데 네. 올해는 좀 힘들어요, 되게. 그리고 여자친구와 같은 직장에 있다 보니까 여자친구가 먼저 진급을 했다대. 그러니까 자존심이 되게 상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는. 그래도 뭐 아무 소리 안 하고 막 그냥 있었는데 제가 뭐 어떻게 이래라 저래라.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열 걸음을 나가야 될 걸 여섯 걸음, 일곱 걸음밖에 못 나가고 있다고 예. 지금. 이렇게 밀려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한번 그게 뚫리면 또 확 나가요. 근데 가만 냅둬도 괜찮겠네. 네, 가면 가만히 냅둬도 되고. 예. 뭐 장남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생전 집에도 안 오고 집 필요할 때만 딱 전화하고 그래. 원래 아들들은 키우면 뭐요? 남이요. 아니 근데 딱 집 필요할 때만 전화하고. 그러니까. 아들들은 남이고 오히려 요즘에는 딸이 자식이요. 딸은 사람을 데리고 들어오는데 네. 아들은 만나서 나가. 자꾸 절대 전화 안 하고 안 오고. 그러니까 이제. 나도 아이고 네 맘대로 살아라 하다가도 어떤 때는 서운하고 속상하고 막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마음고생이 좀 많긴 해도 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네. 이제 4년 남았죠. 4년 네. 정도 지나면 조금 네. 안정이 돼요. 안정이 되기 때문에 네. 내년 올해 올 고비하고 내년까지만 잘 넘어가시면 괜찮아요. 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딸은 좀 그런 거를 좀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무조건 나와요. 네. 아들은 그래도 괜찮아. 아들은 지금 운이 조금 이렇게 잠재기라고 해야 돼. 네. 침체기에 있기 때문에 안 나가는 거지. 네. 내년 되면은 또 이렇게 확 나갈 수 있는 운이기 때문에 네. 괜찮아요. 근데 따님이 조금 안 좋아해요. 그래서 네. 따님만 잘 풀어주시면 괜찮아요. 네. 그럼 엄마 소원이 뭐예요? 저는 이제 아직 아저씨가 저질러 놓은 빚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장사를 한다면 식당을 하니까 제가 그거라도 좀 잘 돼가지고 아저씨가 빚지 놓은 거 좀 이렇게 가리도 좀 하고 해야 되는데 왜 장사가 고만고만 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아는 사람한테 그 사람이 너무 막 그거 하다 해서 돈을 좀 빌려준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뭐 다음 달 줄게, 이번 달 줄게, 네 그렇게 하고. 근데 지금 뭐 빌려준 돈은 시기적으로 지금 뭐 코로나 끝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다들 돈이 없어. 주고 싶어도 뭐 안 준다 소리는 안 나와요. 근데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그런 거지. 안 준다 소리는 안 나와. 그 돈도 받아야 이렇게 뭐 어떻게 돌려가지고 뭘 할 수 있는데 뭐. 이번 달 뭐 며칠 날 줄게 이랬는데 그게 지금 벌써 한 6개월 정도 흘렀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잠깐 일어서 봐요. 카메라 안 나오니까 여기다 손을 딱 올려. 여기다 딱 여기 딱 올리고 돈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알려달라고 하시고 딱 힘을 딱 주고 한번 들어봐봐요. 잘 안 들리지? 그러면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걱정을. 자, 이제 그냥 했지? 한번 그냥 들어봐봐요. 들리지? 받을 수 있는데 시기적으로 조금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아요. 올해 말이나 이렇게 받을 것 같다.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엄마가 이제는 조금 즐거운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살아오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해서 너무 그거에 연연하고 살지 마시고 나도 또 좋은 날이 올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해서 조금 이제 웃으면서 살아도 좋겠어요. 애들한테도 그렇고 알겠습니다. 아저씨한테도 그렇고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